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했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면 스스로 두려워서 물러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며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아닌 생명이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힘이 비단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뒤바꾸는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쯤 되면 포기할 것 같다고 할 때 다시 시작하는 힘, 모두가 절망이라 말할 때 예수님 이름 붙잡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런 강력한 역사를 만들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